자, 앞서 들으신 대로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밀리고 있는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전쟁은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에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에게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 인터뷰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의 전략 요충지 이지움. 우크라이나 군인 수백 명이 땅속에서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지움을 점령했던 러시아가 퇴각한 뒤 이곳에선 최소 449의 시신이 묻혀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개전 초기 전황을 SBS에 설명해 준 바 있는 레시아 바실렌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We don't have a right to smile anymore because until the perpetrators are punished for all the crimes they have committed. 현장에선 처참하게 훼손된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There have been atrocities committed such as rape, such as mutilation of bodies, torture of civilians. This is a bigger mass grave than the ones that were seen in Bucha.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북동부 하르키우 전역에선 고문 용도로 만든 시설이 10곳이나 발견됐다고 폭로했습니다. They would torture them just for fun, just to make them change their mind and their opinion. Sometimes they would try to extort evidence even from children to testify against their parents. 우크라이나의 총 반격으로 서울 면적 10배의 땅을 내주고 퇴각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15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계획했던 군대 재편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Some regrouping of Russian military force at a certain moment is needed in order to make this operation more efficient and more resultative. 바실렌코 의원은 러시아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지쳤다고 표현했습니다. I'm just so tired of the Russian propaganda and their lies that they spread to their own people. Oh well, we're losing, we're retreating, our men are being killed by the hundreds on a daily basis. He cannot do that.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 이어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의 사우스 우크라이나 원전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도 포격했다며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 협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hy do you think South Korea should participate in Russian oil price cap? Do business as usual and have your short-term gains, but at the same time make your contribution into murder, death, killings, international crimes and 네, 그럼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김수영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러시아는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푸틴 대통령이 오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한 건 사실상 핵 협박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서방 국가로부터 대대적인 무기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기존 방식으로 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가진 건 핵 전력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 앞서 문준모 기자가 설명한 러시아 점령 지역에 대한 주민 투표도 핵 협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 압도적인 지지율로 러시아와 합병 결정이 나올 게 확정적이고 러시아 영토가 되고 난 뒤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는 겁니다. 코샤초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이 SBS에 했던 말 들어보시죠. 네. If nuclear weapon is being used against Russia and its territory as a response measure,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주민 투표 자체가 불법이고 러시아와의 합병이 가결되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긴장감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현 기자와 우크라이나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